경제톡톡톡입니다. 최근 역대급 폭우로 침수차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침수차 불법 유통 방지책을 내놨습니다. 전손 처리 소유자가 폐차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2천만 원, 정비업자가 침수차 정비 사실을 은폐하면 사업정지 6개월에 과징금 1천만 원 부과 등 철퇴를 내립니다. 하지만 차주에게 폐차를 강제할 수 없다 보니 수리한 침수 차량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지만 하반기에나 침수차 폐차 기준을 마련하고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해 뒤늦은 대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13년 만에 다시 초대형 원전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이집트의 엘바디 원전 프로젝트는 카이로 북서쪽 300km 떨어진 사막 지역에 원전 4기를 짓는 공사인데요. 한수원은 원전 4기에 달린 80개가 넘는 건물과 구조물을 짓고 기자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전체 사업비는 39조 원 정도이고 이 가운데 한수원의 몫은 최소 2조 원 이상입니다. 국내 원전 대장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공을 맡고 200개가 넘는 국내 협력사들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노리는 다음 원전 시장은 폴란드와 체코, 아랍권인 사우디아라비아로 사업 규모만 60조 원에 달하는데요. 탈원전으로 꺾였던 날개를 다시 펴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입증한 만큼 60조 수주전에서 보다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무더위로 에어컨과 선풍기 관련 소비자 상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상담 가운데 에어컨 관련 상담이 전달보다 112.8%, 선풍기는 91.9%가 늘었습니다. 에어컨의 경우 냉방이 미흡해 교환을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많았고, 선풍기는 성능 불만족으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